네, 오늘은 6월 1일이고요. 선거날이에요, 선거날. 선거날인데, 아침에 투표하고, 저희가 이제 북악스카이 드라이브로 나왔는데, 오늘은 여기는 이제 빨리 달리는 길이 아니니까, 뒤에 윈드 리플렉터만 치고, 디플렉터만 치고, 그냥 천천히, 양쪽 창문을 완전 개방하고, 이 9.11의 큰 특징이거든요, 진짜. 쭉 알아, 저는. 박스터나 이런 거 비교되게 완전 개방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쪽에 날수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이런 느낌이구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빨리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바람 쪽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마스크 쓰고. 또 다른 띵스팀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완전 개방의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맨날 창문 닫고 다니잖아요. 옆에는 바람 들어오니까. 7분이잖아요. 원래 30km인데. 8시지만 일반 숲이 아니면 못 다닙니다. 오픈하고. 전혀. 전혀. 그쵸? 아주 특별한 모자 쓰지 않느라. 이걸 정말 편집 없이, 한 번도 편집 없이 갈 수 있을까요? 한번? 그대로. 나는 맨날 가끔 그냥 이런 거 책방 어떤 좋겠네요.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깨끗하죠. 네, 완전 깨끗이죠. 완전 깨끗. 광대 광대. 진짜 이런 날은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진짜 여기 맨날 산모 쪽에 카페라도 한번 보시면 올 같은 날은 진짜 끝장날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끝장납니다. 숲길이가 다니는 못 다녀요. 진짜. 좀 있으면 이제 1박 2일 나오거든요. 참고 가능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이런데. 죽음이죠, 죽음. 이게, 런닝 하시는 분들은. 지고 있으면 안 보여요. 안 좋은데 왜 저러지? 확 보일 이런 거 아닌데. 가버리면 어떻게 해? 주차라고 나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안 가지? 우리 아니까 그렇지. 모든 사람 그냥 서 있는 거지. 그죠? 왜 서 있는 거지? 그냥 차가 막히나 보다 이런.
걸어 천천히 가고 싶은데 30미기도 하고 바람소리 많이 들었는데 들어보면 또 바람도 너무 많이 나서 또 못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영상 같은 그러면 저희는 일반 스마트폰 찍기 때문에 여기 왜 이렇게 올라오지? 자전거 하다가 이제 넘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다 부러져야 돼. 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법이 웃겨가지고, 자기 혼자 넘어져도 제가 그냥 해줘야 돼. 중간에 낀 휴일이라 멀리 가니까 차 엄청 막히는구나.
탁 이렇게 완전히 옆에까지 오픈하고 까지 오시면 일단 북악 스카이웨이 길은 이제 끝났다 보시면 되고요. 대략 한 3천 정도. 여기도 정말 막죠. 정말 막습니다. 맑어.
2022년 6월 1일 날짜는 끝장났네. 우라칸이나 뭐 페라리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잔잔하게 드라이브하기 좀 힘들잖아요. 인식이 뭔가 세게 밟고 다녀야 될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잔잔하게. 삼청동은 이런 느낌입니다. 청와대가 개방해가지고 여기 사람 되게 많다고 해요. 청와대가 이제 개방을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삼청동 남쪽 끝이거든요. 여기만 벗어나면 햇빛 쨍쨍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탑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파이팅.